네, 지금부터는 코로나 소식 살펴봅니다.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,800명 안팎이 될 걸로 보입니다. 연휴 동안 검사 건수가 적었던 영향이 줄어들면서 확진자 수가 다시 늘었습니다. 백신을 맞고도 감염되는 돌파 감염자도 2,000명을 넘어섰습니다. 보도에 김덕현 기자입니다. 지난 6일 첫 확진자가 나온 부산 기장군의 한 요양병원입니다. 지금까지 환자 등 6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51명은 백신을 2차까지 맞은 돌파 감염자입니다. 부산 수영구의 또 다른 요양병원에서도 확진자 39명 가운데 7명이 돌파 감염이었습니다. 지난달 말부터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요양시설 7곳을 분석한 결과 확진자 10명 가운데 2명은 접종을 완료했는데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완전 접종률 80% 이상인 집단임에도 델타 변이, 고령의 기저질환자, 산밀 환경에서 장시간 노출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률이 높았던 것으로. 확진자 가운데 위중증으로 악화한 경우는 4.4%에 그쳤고 치명률도 1.8%로 과거보단 훨씬 낮았습니다. 정부는 중증 예방 효과가 75%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. 국내 돌파 감염 추정 사례는 일주일 만에 571명이 늘었는데 2,111명을 기록했습니다. 아직은 전체 접종 완료자의 0.03%에 불과합니다. 연령별로는 30대가 접종자 10만 명당 66.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40대와 50대 순이었습니다. 4차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델타 변이 검출률은 지난주 73%에서 85%까지 높아졌습니다. SBS 김덕현입니다.